알면 예약, 모르면 독, 알량 모독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그 하병근 박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비타민C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편도 만들 건데 중간에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로 비타민C에 대한 걸좀 박사님께 여쭤봐야 돼서 긴급하게 오늘 비타민C 또한 편을 만들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지난번에 이제 하병근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많은 의문증, 또뭐 궁금증, 또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댓글로도 들어오고 많았어요. 특히 이제 뉴욕의 한 내과 의사께서는요. 비타민 C는 500ml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그게 맥시멈이다.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어떤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과 의사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진짜인지. 그 댓글이 여러 개 있어서 저도 이제 앞부분, 그분 영상 앞부분 한 3분 정도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이제 1992년도인가? 6년도에 닥터 레빈이라는 분의 논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혈중 비타민 C의 농도, 그러니까 세럼 비타민 C 농도가 뭐그 테스트한 걸 보면 100mg 먹었을 때, 200mg 먹었을 때, 500 먹었을 때, 뭐2,500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500mg 정도 먹게 되면 높아질 수 있는 것에 거의 피크에 와서 2,500을 먹을 때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굳이 뭐그 소위 말하는 메가도스 많이 먹을 필요가 많이 있느냐? 먹을 필요가 있냐 하는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논조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3분만 봤냐면 보다가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메디컬 닥터니까 여러 가지 뭐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고 또 논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것을 세상의 모든 일을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타민 C의 논문을 리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책한 권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그 Subcellular Biochemistry라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의 그 어떤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어떤 작용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책 하나가요. 비타민 C 한 가지만 가지고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이 책을 들고 왔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비타민 C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는 그분이 이런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다, 의문을 가졌고요. 아마 우리가 보내드린 그 3편 영상 하병근 박사님, 3편 영상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던 이야기예요. 됐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이야기가 100%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있다고요, 비타민 C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가 어떤 논문 하나를 근거로 해서 비타민 C 500mg 먹을 필요가 없어. 이런 그 굉장히 뭐라 그래. 선동적인 표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논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정 대표께서 그걸 보셨으면 궁금한 걸 말씀하시면 제가 이 책을 근거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궁금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따지면, 이 책도 또 그런 이론 중에 한 개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책은 그렇게 좀 공신력이 있는 책이나 저자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의 25번째 권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나 이 참고 문헌 같은 것은 지금 그 책, 그 논문이 언급하는 몇십 편의 논문 또는 뭐 그분들이 이제 인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아, 베이스로 그렇군요.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몇 페이지짜리 논문하고 이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가지고 비교하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혈중 비타민C 농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세편 중에 분명히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500ml 이상 먹었을 때, 그러니까 500이 넘어가면, 아까도 시작 말씀하셨지만, 2500, 뭐, 1000을 먹든, 1500 먹든, 2000 먹든, 별 차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은 뭐라고 답을 달고 있나요?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 우리 몸에 모든 영양소가 통과하는 길은 피예요. 그래서 그 혈장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세럼, 비타민 C 뭐 레벨을 잰다. 컨센트레이션을 잰다. 이래서 그 혈장 비타민 C 농도 이렇게 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C 농도가 어느 이상 갔을 때 어디에 머무른다,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다른 조금 얘기네요.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어떻게 가서 쓰이고 어디에서 필요하고 한 문제도 생각을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떠나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네? 그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에 100g을 먹어도 설사를 안 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500ml하고 2500ml를 먹었을 때그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완만하지만 차이가 나요. 그럼 2500ml하고 500ml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완만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인지 15%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10%, 15%가 주는 미닝은 대단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얘기를 할때 이게 뭐 약동학적 원리,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냐고 그렇게 말씀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지만 이 비타민 C가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 박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테이블 3를 보면 Ascorbic acid concentration in organs and body fluids of the adult man.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성인 남자에게 있어서, 우리 신체하고 이 체액 속에 비타민 C의 그 농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는 표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면, 우리가 그 어떤 그 조직이 100g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드레날스, 그러니까 부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장 위에 조그맣게 달린 거. 거기에는 30에서 40mg이 들었고, 우리 아이렌즈. 수정체? 그렇죠. 우리 눈에는 25에서 31mg, 간에는 10에서 16, 그다음에 췌장에 10에서 15, 키드니 10에서 15, 우리 심장 근육에 5에서 15,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 혈장. 이분이 얘기한, 이 닥터가 얘기한 게, 0.4에서 1mg이에요. 지금 각 기관에 이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average 레벨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지금 피 속에 있는 혈장 레벨이, 그 범위까지 가는데, 200mg을 먹으면 그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위치에 온다. 네. 그리고 500을 넘겼을 때는 거의 탑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500mg 이상 더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논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상자에 국한한 거지 모든 인간에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을. 네, 네. 자, 그러면 이 표가 지금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장기마다 비타민C 농도가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편에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쥐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19g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아드레날에 30에서 40mg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네. 응? 네. 우리가 그 아드레날 호르몬이란 게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네.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비타민C 할 때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늘 그만큼 있어줘야지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신장에서 비타민C 소요가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그죠? 그쪽으로 딜리버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혈액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혈액은 그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액 속에 무엇이 특별하게 피크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네. 유지돼야 돼요. 네. 그래서 혈장 비타민C 레벨은 0.4에서 1.0mg per 100g이에요. 그러면 자 이분이 주장한 것은 물론 이분의 주장은 아니죠. 그 논문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500mg 이상 먹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기 쉬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신체 각부가 우리 장기마다 필요한 비타민C의 용량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그 부위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비타민C를 줬을 때 혈액이 걔를 이동시키면서 필요한 데다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혈액에는 늘 일정하게 0.4에서 1.0mg을 유지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지금 그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더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더 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가 칼슘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심장이 뛸 때마다 칼슘을 쓰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모성 영양소라고 얘기한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비타민C는 소모성 영양소임에 더해서 얘는 머물지 않잖아요. 저장이 안 되는 비타민이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러리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분의 이야기가 뭐 학술적으로 틀렸다 저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는 맞는 논리일지는 몰라도 우리 몸에 들어있는 각 부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 농도를 무시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이 표가 말해주고 있고, 그죠? 네. 또 하병건 박사가 말했고 이 과학자들이 말했고. 네. 네. 그 유튜브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 왜 논문 가지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논문도 왜 만들었고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고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에 따라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논문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논문이 말이죠. 예. 누가 스폰서 했냐에 따라서 답이 다 틀려. 장 박사님인가? 그분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 보고 또 가서 그분하고 저하고 싸움 붙일 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네, 네. 지금 비타민C 메가도스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나름의 것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거는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께 더 옳고 누구께 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도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뭐 비타민C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분도 그냥 논문 보고 말씀하신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늘 누가 무슨 얘기 했었는데 너는 뭐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논리로 안 가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비타민C는 싸서 먹어볼 수 있어서.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분 말씀에 혈장 농도, 혈중에 비타민C 농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때 백혈구의 비타민C 농도는 10배나 된다. 굳이 500ml 이상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그분 얘기는 그런 거죠. 피 속에보다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10배나 더 농도가 훨씬,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봤을 때피속 농도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특별히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많이 먹는다고 무슨 백혈구에 더 좋은 영향을 주겠느냐? 이 레벨까지 올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냥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혈장 비타민 C 농도하고 백혈구의 비타민 C 농도가 10배 차이 난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부위마다 다른 거잖아. 내가 조금 전에 아, 그걸 말씀하는 거. 인정한 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그거잖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3분밖에 안 봤다 하면 뭐 무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 이 이야기에 접근이 좀 잘못됐구나. 이걸 판단하는 근거로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비타민C는 머물지 않는다고 이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몸속에서. 비타민C를 그럼 많이 먹으면 필요 없는 비타민C는 다 우리가 배설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럼 필요한 만큼은 그래도 섭취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 우리 장 박사님은 이제 그 논문을 인용을 하셨으니까, 그 논문을 제가 잠깐은 봤는데, 거기 뭐 특별하게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표를 보시면, 밑에 가보면 oral dose of ascorbic acid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1000ml, 2000ml, 3000, 4000, 5000을 먹었을 때고, 저 왼쪽에 보시면 urinary ascorbic acid secretion이거든요. 그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렇죠. 비타민 C의 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각형으로 된 연결된 선이 있잖아요. 그두 가지 선이 있지만 한 가지만 그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1000mg 먹었을 때에 처음에 지금 보면은 700 정도 될것 같아요. 한700 정도가 빠져나가요. 근데 3000을 먹게 되면 약 1200이 빠져나가요. 근데 5000을 먹으면요, 거꾸로 1100이 빠져나가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많이 먹는다고 많이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많이 먹을수록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 그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는 순간은 3000mg. 을 먹었을 때까지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비율로 따졌을 때 점증하지만, 이것이 5000을 먹게 되면 빠져나가는 양은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는 표예요. 네, 30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네.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는 그걸 퍼센티지로 보여준 건데, 그래서 어쨌든 많이 먹으면 무조건 다 빠져나간다. 그건 아니라는 그건 거예요. 네.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요번에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뭐 저도 뭐 굳이 이런 거 이런까지 설명드릴 일은 없었는데 요즘 유튜브가 공부를 너무 시켜주니까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또 있어요, 질문이. 뭐가 또 있어요? 사람은 비타민C를 못 만든다고 저희가 지난 편에서 배웠잖아요. 네. 거기서 비타민C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체내에 들어온 비타민이 얼마나 머물다 빠져나가나요? 이게 좀, 그래야 우리가 또 채울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핵무기
할때뭐 우라늄의 반감기가 뭐 얼마다 아, 이런 얘기 반감기라는 들어봤어요? 말,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라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mg이 있다고 쳐보세요. 걔가 50mg으로 되는 게 반감기예요. 걸리는 시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C가 1000mg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500mg이 될 때가 얼마나 걸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도 다르고, 동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은요, 8에서 한 10일 반으로 주는데, 그리고, 지금 하루에는 한4% 정도 주니까, 아, 그래서 이게, 깜빡잊고 이틀 동안 비타민C 못 먹었다고 걱정을 할 그건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아니네요. 아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괴혈병 걸린다 그러죠? 그거 언제 걸리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300에 400mg밖에 안 남으면, 그때 괴혈병이 걸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를 잘, 과일이든 뭐든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자, 저희가 이제 비타민C에 대한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3편 이후에 스페셜 편으로 한 편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많은 질문들에 대답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또 알게 된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션니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